10일 저녁 이 타워가 번개를 맞았어요. 안녕하세요. 중화권 이슈를 다루는 마카오 권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중국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 친구가 너는 중화권 이슈를 다루면서 무슨 중국 얘기밖에 안 하냐 그러는데 솔직히 중국 쪽이 핫 이슈가 많죠. 관심도 많은 편이고요. 중국과 우리는 뭔가 떼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중국에선 각종 재해에 시달리고 있죠.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홍수 터지고, 홍수 잠잠해지면 토네이도 몰려오고, 토네이도 지나가니 또 심각한 폭우에 시달리고, 정말 하늘이 노한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10일날 중국 뉴스 속보에 이런 게 떴어요. 내몽고 바이터우시 시라무런 초원에서 초강력 토네이도, 중국어로는 롱쥔펑, 용권풍이 발생해 3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그중 3명은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곳에 온 관광객 다수가 공연 관람을 위해 자리를 비어 인명피해가 적었다고 하는데요. 몽골족의 전통집이죠. 중국어로는 멍구빠오, 한국어로는 파오라고 불리우는 이 집 100여 채 이상이 파손됐다고 합니다. 과연 얼마나 큰 토네이도였을까요? 현지인이 현장에서 직접 찍은 영상입니다. 와, 그냥 싹 쓸고 지나갔네요. 제가 저기 있었다면 솔직히 폰으로 촬영할 용기도 없었을 텐데 저분은 아무래도 중국판 유튜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런 영상을 남김으로써 우리에게 자연재해의 무서움을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자료가 되겠죠. 자, 다음 영상은 중국 상해의 동방명주 타워에서 천둥번개가 내리꽂은 상황인데요. 동방명주에 대해 좀 말씀드리자면 중국어 이름은 동방명주 댄시타이고 94년도에 준공이 됐으며 높이는 468m에 지었을 당시에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건물, 아시아에서는 중국 광저우 타워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건물이라는 기록을 세웠으며 타워가 위치한 와이탄의 야경이 굉장히 아름답기로 소문났죠. 근데 10일 저녁 이 타워가 번개를 맞았어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인기 검색어 1위에 올라왔는데요. 과연 동방명주 타워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지 타워 대표의 인터뷰 내용과 함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我们今天早上第一时间接通了上海市避雷装置检测站官方的技术的答案是这样的就是昨晚雷暴天气东方明珠被直击雷击中但是呢通过了东方明珠的集散装置也就是通俗的避雷针系统引流至大地所以东方明珠安然无恙 네, 그래요. 무사하다네요. 만약 저 번개가 구조물에 바로 맞게 된다면 화재가 발생하거나 감전사를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옥상에 피뢰침을 놓는 건데요. 물론 여러분도 원리는 다 아시겠지만 부연 설명을 간단히 좀 할게요. 번개가 구조물에 닿으면 우선적으로 피뢰침에 맞게 되고 피뢰침에 연결된 금속선인 피뢰도선을 통해 지면에 있는 접지선으로 전하를 흘려보내는 거죠. 피뢰침 형태는 다양한데 모든 피뢰침의 공통적인 특성은 구리 및 알루미늄과 같은 전도성 물질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 피뢰침은 미국 역사상 가장 다재다능한 인물인 100달러 속의 주인공 벤저민 프랭클린이 1760년경에 발명하였죠. 네, 아는 척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무튼 중국은 정말 재난의 연속이네요. 또 이번 주, 다음 주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궁금하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저는 마카오 건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